안녕하세요. 위택스 세무 5분 특강의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개인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전자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이렇게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만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고, 거기다가 모바일로도 납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하고 위택스, 이택스 등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홈택스는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라면은 이택스 사이트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 다음에 원천세에 관련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함께 납부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이체 방식으로 한다면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정보가 필요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좀 사전 절차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 위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좀 번거롭긴 한데, 한눈에 내 지방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납부해 보겠습니다. 납부하기를 누르면 전자납부번호 입력란이 뜨는데, 여기서 19자리를 입력한 후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란이 뜨면 내역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즉시 납부를 누릅니다. 납부할 지방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은행 납부, 카드 납부, 간편결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카드 납부 국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을 했는데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좀 편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은행 납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두 동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금융기관, 계좌번호,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납부자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납부 결과 정상 납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방세 이렇게 신고분 한 건이라고 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저희가 신고했기 때문에 뜨는 건데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본인 조회 납부 화면이 나타나고 납부할 지방세와 건수가 나타납니다. 전체 납부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 회원 납부를 할 거냐 이렇게 타인 납부를 할 거냐 이렇게 뜨는데 회원 납부란 그 본인의 계좌나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타인 납부는 타인의 신용카드나 타인 계좌로 납부하실 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절차는 앞과 같습니다. 위택스 관련 궁금증은 1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은행 문 닫는 시간이 일러가지고 좀 급하게 납부서를 드리고 납부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급했는데요. 지금은 좀 길게 납부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12시가 아니라 11시 30분까지니까 늦지 않게 미리미리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